레이야! 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그런 바보에게 널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손이 어릴 적부터 큰 소리를 울 때마다 아바마마께서 온달님에게 시집 보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배야, 일단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응? 아니대요. 아바마마. 응? 안 돼. 그래,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새끼인지 도사견 새끼인지 반말할 때부터 재수가 없어서 정말 가자 평가 뒤지게 맞았다 평강공주 귀신이 붙었어 에? 아가야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부적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은 구슬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무조건 이승에서 바보 온달을 찾아. 만으로 16세 시집을 가고 1년 안에 애를 낳아야 살 수 있어. 아유, 근데 보살님, 아유 하필이면 16살입니까? 아 얘가 16살이면.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유 정말 말도 안 돼요 원래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16세 시집을 갔어 그리고 언제 평강이가 바보 온달하고 시골리고 살았나? 그냥 들어가 산 거지 16세 합방하고 애를 꼭 낳아야 돼 안 그럼 쟨 죽어! 그 전에 네가 죽어! 아주 오늘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저는 저거 그 도사견 새끼랑 부부 아니야? 여보 여보
아빠! 아빠! 아, 진짜 비 더럽게 안 떨어지네. 아빠! 어, 깜짝이야. 아, 재미랑 똑같아갖고 아빠 간 떨어질 뻔했잖아. 세 번 불렀어. 왜? 아, 진짜. 너 그렇게 자꾸 울면은 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 아빠, 나 올해 생일 지나면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아싸, 이 매죠. 아니, 오늘 어디서 님이 오실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뭔 걱정이 그래도 많아서 이렇게 펑펑 오신대. 어? 야! 비 오는데 어디 또 나가? 그냥 집에 처박혀 있지. 아이, 유아 문방구 가는 거야. 문방구? 그래. 그럼 갔다 온 길에 돼지고기 한 것만 사갖고 와. 비 오는 날 김치점이나 부쳐먹게. 야! 현관아! 현관아! 아, 저 돈 안 가지가? 아, 왜? 야! 내가 돼지고기 사갖고 그랬잖아. 아, 그거? 나 문방구 안 가는데? 저 기질이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 집에 가서 이제 떡이나 부쳐 먹. 저 인간이! 어이구, 제발! 내가 그랬지? 그 무당년 때문에 고추장 봐봐, 그냥 경기가 난다고, 경기가 난다고. 아이, 그리고 저 지붕 좀 안 고쳐? 내가 인어공주야? 물속에서 잠을 자게. 아이고, 내가 인어공주면 뭐하노? 너무 동네 산 모습이니. 아이고 화상아, 아이고 화상아, 아이고 내 팔자. 여보, 여보야, 많이 아파? 여보, 오늘 평강이가 오랜만에 집에 없네. 좋아. 야, 여기가 놀이동산이냐? 풍선 가지고 다니게? 네, 풍선 터지면 어떡해? 아이고, 이 빈 봐라, 빈. 야, 너희 가슴에 단 거 풍선 맞지? 아이고, 엉덩이는 완전히 농구공 두 개는 넣은 것 같은데. 맞지 마요. 야, 너 그래 원주민 나 아버지? 어? 스타일인데? 누구 어리버리 스타일이네. 야, 너 구부대 고등학교 다니지? 응. 꼭 못생기고 뚱뚱한 뜻은 다 거기 다녀요. 그래도 말이야, 우리 말갈 고등학교는 최소한. 야, 내가 너 같으면 혀 깨물고 자살한다. 인어공주다. 인어공주, 그건 나줘. 야야야야. 야야. 뭐야? 진짜 내 스타일이야. 에휴, 씨. 아, 좋아? 집에 짱인데. 아니, 좋은 시간에 혼자서 어딜 이래. 아이씨, 짝 불어야 된다 봐. 야, 괜찮아? 어쭈 이 기집애 봐라.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야, 씨. 야, 뭐야? 저기 좀 조져봐요. 어디 봐봐. 아이 새끼 뭐야? 에이씨.
너희 같은 새끼들은 실을 말려야 돼. 멋있는 뭐가 힘들어? 빨리 안 일어나! 아, 알았어! 알았다고! 이거 와서, 와서. 정말, 누구는, 어? 남편이 부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당신 신청이 아무튼 신봉사야. 막 고기 국에다가 막 어, 그냥. 까먹었는데 잘 생각했네. 자, 갖고 가서 돼지고기 한 그만 사갖고 와. 네? 아우, 너무 흥분하신다. 아,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나 옷 다 입었잖아요. 여기 돈 너무 젖었어요. 야, 혜수가, 너 게임 좀 그만하고 온다리 검색 좀 해봐. 또 그 얘기야? 요즘 예전보다 눈물도 더 자주 나오고 오늘도 두 번 죽었어. 정말? 나 오다 타이어에 맞을 뻔했지? 오다가 트럭에 칠 뻔했지? 거기다 보너스로 물벼락까지 맞아서 죽을 뻔했다니까. 야, 너 큰일이다. 정말 그 도사하고 무당말이 맞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는 뭘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자꾸 귀신 신을 아까먹는 소리 하지 말래.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 점점 불안하다. 야, 천하의 안평강이 무서운 게 다 있네. 아, 정말 온달을 찾아하는 건가? 넓은 세상 어떻게 온달을 찾냐? 찾았는데 진짜 바보면 어떡하냐? 뭐? 어, 평강아, 유선이는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쟤는 그냥 휴진아 줘. 어, 또 시작했어. 아, 휴진? 휴선? 어,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야, 지금까지 이렇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날 뺐지. 아, 어? 아유. 야, 깡다구! 밥 처먹어! 어? 언니! 닭은 전이한테 처먹으면 뭐야, 처먹어가! 아우, 진짜! 아이고, 다 큰 거 좋아하네. 아이고, 이제 너무 커서 그냥 일등 사고 쓰면서. 뭐라고? 아이고! 처먹기 싫으면 관두고! 아, 근데 이놈의 평강이 이 기집애는 밥 처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기어들어오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야, 너 처녀! 너 밥 안 처먹을 거야? 언니! 어우, 승질나. 이렇게 잘났냐? 어? 야이, 할 수 없는 놈아.
알고 있는 걸로 봐서 결혼마다 죽으려 그러나? 야! 쟤 우리만 나공주잖아! 뭐? 공주? 나공주! 왜 있잖아! 우리만 키우면 킨다! 개나 소나 공주래. 야, 쟤가 우리반 1등! 범생이잖아. 야, 나공주! 바비큐냐? 닭꼬치나! 내 손으로 닭꼬치나! 닭꼬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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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선생님들. 저게 정말 죽고 싶나. 저영.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왔다. 그 지난번 다니던 학교에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이 친구하고 열심히 앞으로 공부하도록.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박원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박원달이 있었나요? 자, 그만. 가만 있어보자. 우리 원달이를 어디다 앉힐까? 야, 선생님! 여기 방금 처리 귀엽는데요? 야! 원희치! 자, 장난을 그만하고! 저 새끼 진짜 나 진짜 고생한 넌 말고! 그만해, 녀석. 다음번에 짝 배정받기 전까지는 우리 원달이는 저기 유선이 저 옆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아, 나공주, 넌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좀 와라. 난 유혜숙이야. 안녕. 난 장여산. 난 안평강이야. 온달아, 우린 학교 끝나고 니네 집에 갈까 하는 새끼줄을 꼬고 있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안 돼.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정리도 덜 됐고 그리고 여자애들 데려온 적도 없어. 온달아, 네가 오늘 전화가서 우리 학교 사정을 잘 모르나 본데 학교 뒷산에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거든? 그래도 안 돼.
순간부터 운명이란 것을 믿기 시작했어. You are my baby. 내 떨리는 두 눈을 네가 알아주는 게 됐지. 왜 너 때문에 못 붙잖아. 이 성을 잃었어. No matter what I do, 내가 원하든 후회 안 할래. 야 이 자식이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야, 야, 너 미쳤어? 이게 감히 누굴 밟으려고 그래? 야, 너 아가씨 지금 왜 그래? 야, 너 내가 그렇게 죽는 꼴이 보고 싶냐? 너 내 친구 맞아? 어? 이야. 아, 어? 안녕하세요, 설마. 언니 친구들 왔냐?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근데 네 이름이 정말 평강이니? 네. 어머, 아니 우리 온다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고맙습니다. 어, 얘들아, 아줌마 나갔다 와서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그동안들 놀고 있어. 네. 갔다 올게. 엄마, 빨리 오세요. 네? 빨리요.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어. 야, 잠깐만 기다려. 나 위에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어머, 어머, 세상에. 야, 너 온달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온달 가구 알지? 왜? 요즘 잘 나가는 가구회사 말이야. 저 해병대 아저씨가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막 떠드는 그 가구회사. 그래, 이제 난 살았어. 이건 고구려 때부터 주어진 내 운명이야. 온달이 생각보다 캡장이고 집도 혼자잖아. 무디만 온달이면 어떡하냐? 뭐? 아 그러니까 껍데기는 온달인데 알맹이가 아니라면. 알맹이. 아유 이게 잠깐 잠깐! 유선이 말이 맞아. 이름이 온달인 것도 중요하지만 널 살릴 수 있는 진짜 온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아니야. 내가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온달이를 만난 후부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 그렇다고 일말의 가능성보단 확실한 게 좋지 않겠어? 가시나가 남자한테 줄 건 다 주고 나중에 꽝이면? 얼마나 억울하냐. 뭐? 저게 뭘 저... 몸 바쳐 살 수만 있다면 줘야지. 어휴 이게 진짜... 아! 이씨, 나쁜 녀, 씨.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아싸 떴다다 밝은 달 은달 온달 온달? 저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뭐 드릴까? 저기 여기가 평강이네 집 맞나요? 그런데 아 안녕하세요.
전 평강이 같은 반 친구인데요. 평강이가 저희 집에 가방을 놓고 가세요. 그래? 이리 줘. 네. 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근데 넌 누구냐? 못 보던 뉴페이스네. 예? 아 예. 저 오늘 새로 전화 왔어요. 박온달이라고 합니다. 박은달? 온달이요. 박온달. 아, 박온달. 그 도사 알고 무당말이 맞는 거 아니야? 네? 어? 어, 아니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평강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고. 어? 아니, 저 괜찮습니다. 저... 아, 아니야. 자군님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과리 땅에서 알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장군님, 이 고구려는 우리 모두 힘을 앞에 지키겠사오니 부디 편안히 가시옵소서. 공주, 너무 슬퍼 마오. 내 붉은 번개가 치는 날 다시 돌아오리다. 천년 만년 후일지라도 꼭 당신을 만나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할 것을 천지신명께 약속드리오니 부디 편안히 가시옵소서. 편안히 가시옵소서. 아이 이런 시발새끼. 아유 정말 빨리 가시옵소서. 벌써 몇 시간째! 니네는 밥 안 먹고 왔어? 야! 너 죽어도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 어? 빨리 가자니까! 아저씨! 아이고, 지가 무슨 하는 일이 있다고 그새 자빠졌잖아. 평강아! 평강아! 이선아, 너 요즘 칠판 글씨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니? 아니, 나 시력 좋은데. 이쪽은 1.2, 이쪽은 1.5,
아니, 내 말은 살다 보면 가끔씩 안 보일 때가 있잖아. 요즘 그렇지 않냐고. 아니, 이게... 아! 생각이 정말 나쁘지. 하면 때리고 차고 말이야. 먼 길이 고춧가루야. 네가 더 나빠. 친구 욕 있나고. 어! 이 자식. 그래.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야! 형아! 오늘 너? 안녕. 어, 왔어? 어. 어, 갑자기 유선이가 칠판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어젠 고마웠어. 아무리 그래도 아우 쪽팔려. 야, 사람 똑바로 못 들어? 모두 다 대학에 가기 위해선 우리가 아니 뭐야? 야, 쟤들 뭐야? 온다리 팬클럽이라는데요? 자식 좋겠다, 인기 많아서. 자자, 아무쪼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상. 장유선, 쟤들 전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 왜? 허, 답답해, 짜증나! 아, 언제나 좋다고 안 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얘들아, 얘들아, 무서워래. 어, 나 이거 좋아! 모르겠어! 야, 장유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온달아! 온달아. 넌 먼저 밖에 나가 있을래? 어? 너희들이 정말 뜨거운 맛을 봐라 하나! 조용히 못해! 오늘부터 박온달은 내가 접수한다. 뭐야, 말도 안 돼! 살고 싶다면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사내 새끼들, 온달이 털끝 하나 건드리다 나한테 걸리면 그땐 꼭 부모님께 하직 인사 올려라. 어? 악마! 너 짐은 다 쌌니? 예, 뭐 짐이라고 해봤자 채가 고업 몇 가지인데요.
아줌마, 온달이 어디 가요? 어, 미국 가. 예? 미국이요? 샌프란시스코에 고모님이 계시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미국에 유학 갈 거니까 이번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보내려고. 미국 생활도 익히 겸 해서. 그럼 언제 와요? 내년 학기쯤. 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말도 안 된 경우가 어딨냐고. 평강아, 야 정신 차려. 일로 불러야지. 평강아, 괜찮아? 평강아.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삶이 고달프냐? 우리가 바쁜 비즈니스 관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알고 보면 쟤들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럴까? 아, 이것도 작업이라고 태클 들어오네. 아, 이제야 겸 온달이 만났는데 곧 미국으로 가버린다니. 혜수가, 나 이게 무슨 꼴이니? 꼴은 무슨 꼴? 별꼴이지. 아유, 이게. 평강아, 이제 보름 남았다. 뭐? 뭐가 보름 남았어? 원래는 18일 남았는데 온다리가 21일에 미국에 가버리니까 이젠 너 죽을 날이 딱 보름 남았다고. 아유, 이것들이 정말. 평강아, 우리도 진짜 비참해. 야, 아니 친구가 곧 죽을 거라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아무 도움도 못해. 아유, 이게 진짜. 너 나보다 먼저 죽어볼래?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어? 방법이 없으면 만들고, 그래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어휴, 이게 진짜. 야, 아, 아, 야, 잠깐만, 야, 얘들아, 좋은 생각 났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돼질 때가 맨날 왜 저래 정말. 영광이, 너 그렇게 자꾸 울면은 진짜 바보 온다는 짓을 보낸다. 야, 이 기집애야, 너 그렇게 그냥 자꾸 재수없게 울면은 정말로 바보 온다는 짓을 보낼 거야. 녹음했다 이거야. 어? 뭐야? 치는 거야? 어, 아, 어, 너무 떨린다. 어, 아, 살리고. 선영이 죽기도 전에 미쳤어. 좋아, 녹음했으니까 일단 너의 부모님의 동의는 확보했고, 그럼 이번에 온다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걔가 널 여자로 보는지가 문제야.
그냥 꽂아버릴까? 야, 저번엔 못 준다며. 기집애. 겹치는 게 주는 거야? 뭘 다 주는데? 아, 하기야, 살 날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리키도 이상 뭐 있겠어. 뭐? 아니, 그런 자세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온다리를 덮친다고 해도 네가 뭘 알아야 덮칠 거 아니야. 야,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네가 남자를 알아? 뭐, 남자? 그래, 남자. 아, 또 끼었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또 전학을 왔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예. 내 이름은 어칠수다. 어칠수? 안녕하세요, 어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없냐? 놓칠수, 너 말과 고등학교 다닐 때 애 하나 완전 시체로 보냈다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잘려서 우리 학교로 전학 왔어. 난리긴 임마. 난 이 학교로 유학 다니고 있는데. 이빨 날씨 졸라 좋네. 뭐? 유학? 야, 그럼 우리 학교가 몇 번째 학교냐? 네 번째인 것 같다. 아이 시부러. 근데 그걸 왜 물어 임마? 야, 근데 이 학교 2학년 짱이 누구야? 치수야. 야, 우리 학교에서 말이야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거든? 그 첫 번째 평강이라고. 아, 씨발! 천하 천날부터 별게다 걸리적거리네. 어? 야,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임마? 아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먼저 부딪힌 건 너잖아. 아니, 꼴뚱 새끼 봐라, 이거. 야, 임마, 어? 내가 먼저 부딪혔고, 어? 네가 먼저 부딪혔건 간에 항상 잘못은 너한테 있는 거야, 임마. 어? 야, 치수야! 야, 치수야! 아, 이 자식, 치수야! 야, 아니, 나 가만히 있어, 임마. 야, 이 자식아, 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어? 야, 씨, 이거. 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임마. 오, 빵빵한 거, 너무 이쁜 거, 간만에 본 쓸만한 거, 이제부터 넌 내 건 걸. 아주 지랄을 하는 걸. 내 오른쪽 다 덤벼 블랙리스트 내 오른쪽 다 덤벼 틀다 손 없어 블랙리스트 내 오른쪽 다 덤벼 틀다 손 없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에도 날 칠 수 없어 절대로 세상이 날 버려도 난 가슴
아, 너네 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니? 아파도 좀 참아.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쳤니? 아,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렀는데. 뭐? 너희들도? 네. 예, 이렇게 굴렀는데요. 그럼 네가 제일 밑에 깔렸구나? 네. 차봐. 이게 남자야. 야, 왜 그래? 우리 엄마 올라가면 어떡하는 거야? 조용히 해, 알았지? 야, 뭐야? 남자 고기가 저렇게 커? 어, 뭐 하얀 것들하고 까만 것들은 대체적으로 큰 편이고 우리 것들은 그렇게 안 커. 얘네는 액기스만 뭐 하는 거야. 나 못해. 나 절대 못해. 죽고 싶어? 아니, 며칠 남았는지 다시 말해줄까? 알았어. 자, 나중에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눈에 잘 익혀놔. 목표물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공격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온다리 거 겉에서 대충 보니까 토끼보단 약간 큰 것 같더라. 야, 그런 건 쥐도 안 물어간다. 뭐? 이게... 너 이거 공부 안 해? 알았어. 나갈래! 야, 진짜.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서 뒤돌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포인트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짐승. 그럼 여기서 몸을 사슬 틀어줘. 나 짐승할래. Damn right, let's do this. Tank top or black high heel. 짙은 화장 아닌 fake ID. 나보다 환히 빛나는 밤이 에이어 DJ spin that shit. You rank 목걸이 맨 Nike. 언제 어디서든 stand by me. 나보다 환히 빛나는 밤이 에이어 DJ spin that shit. What up 친구, how you doing? 한가득 걱정 근심뿐인. Oh, 얼굴로 날 찾아왔지. 굳이 물어보지 않고 단둘이. Oh, let's go to the party. 오늘 하루 발달이 모든 판단이 마음이 될 때까지 네 기분도 풀 겸 차 놀아야지. 자, 이제 네 삶의 무게 모두 이곳에 덜어놔. 오늘만은 넌 내 신발을 신고 같이 걸어가. Alright, 흔들리는 조명 난 너 위에 기꺼이 조연 보면 알 수 있듯 오늘 볼 끝잖아. 지금 네 옆에 저 거리 웃잖아. 결정해. 야, 이 집애야. 이제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됐지? 엄마 바보야? 엄마,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하나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야? 어, 여보! 이 집애야, 뭐야, 이 집애야? 잠깐만, 너 나머지를 어디다 숨겼어? 이거 빨리 말 못해 이 집에. 여보 빨리 말 못해. 네가 아주 미쳤다. 아주 난리 미쳤어. 난리 미쳤어. 여보 그만하세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잡겠어요. 아이고 그래 나 미쳤어.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어. 엄마는 자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지만 나 불안해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 그래 죽어라 이년아. 그 도사 새끼하고 무당 좀 말만 믿고 고등학생이 시집을 가겠다고? 어? 아이고 당장
짱나가 죽어라 이년아. 어? 엄마도 트럭에 깔릴 뻔하고 불에 타 죽을 뻔해봐. 그 말 안 믿게 되나? 진짜 평강공주도 16에 결혼했대. 아 근데 왜 난 못해? 얘가 고구려야? 옛날엔 고구려였어. 그래 이집애야 나가. 어?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래 벽에다 똥 칠하고 그 벽지 또 뜯어내서 내가 똥 칠할 때까지 그냥 살아서 볼 거다 인연. 나쁜 년. 그래 벽지 가스는 내가 줄게. 아빠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어딜 가? 네가 나를 이기면 보내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이기면 그땐 네가 포기하는 거다. 어때? 이모, 하지 말자. 왜? 겁나니? 겁나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아니, 살기 위해선 절대 포기 못해. 그럼 싸우는 수밖에. 내가 접수한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분위기를 잡으면 향기 가득한 한아름 꽃다발을 받고 그윽한 눈빛으로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뜨거운 프로포즈를 받아가도 모자랄 결혼은 오히려 남자 바지 끄댕이 붙잡고 매달려 가야 하는 난 얼마나 억울하냐고. 야 억울해. 이건 너무 억울해. 이런 거지 같은 운명이 어딨냐고. 온다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이런 식으로 목숨까지 구걸하고 스스로 몸까지 바쳐가며 시집을 가야 하냐고. 그래, 두 눈 딱 감고 누르는 거야. 헷. 싫어. 그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절대로 못해.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할게. 흥분하지 말고 우리 서로 말로 하자고. 어? 에이, 진짜 미치겠네. 어, 세상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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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막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세상에. 이리저 이리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이 시간에 세상에 네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널리 쫓아냈다니? 어? 아휴. 온다리한테 시집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쫓겨났어요.
뭐? 아, 예. 너 여기서 더 쫓겨나고 싶니? 아버님, 전 절대 이대로 온달에 미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온달이한테 시집을 가야 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오늘은 비도 오고 밤이 너무 깊었다. 야, 우리 같은 방 쓰는 거야? 잠들기 전에 미안한데 꿈 깨! 웃기시네. 너야말로 꿈 깨. 형강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미신을 믿어? 저 집에 못 들어가는데요. 야, 아줌마 말씀이 맞다. 야, 억지로 불기 따로 있지. 응? 너희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도 트럭에 깔릴 뻔하고 산채로 통닭될 뻔하기 전까진 안 믿었어요. 평강아, 이건 네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니. 그럼. 아버님, 전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오, 기집애 진짜 잘됐다. 거봐, 내가 뭐랬어. 네가 가, 이봐. 자식이 네가 가, 이봐. 뭐 하는 플레이야?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댕가,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다. 드디어 내 운명을 찾았다. 애들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평강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달이겐 이름하고 무늬만 원달이지. 네가 찾는 원달은 바로 나야, 나. 비켜. 평강아, 내가 어려서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지 내 얼굴을 잘 봐. 너 쥐약 먹었지? 하긴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내 원래 이름이 노원달이야. 어려서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바꾼 게 화근이었어. 비키라고 했다. 그때 이름만 안 바꿨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평강아! 아주 지랄을 해요. 평강아, 나 인간 놓칠 수, 널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래도 이게?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닭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까, 뭘까, 온달인지 온돌인지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내 유산이 파일을 던지 새끼야! 아! 야, 왜 그래? 또 뭐야? 왜 그래? 새끼가! 그래, 내가 네 옥수수 다 뽑았다 짠짠해도 웃나 보자! 아, 벌려! 아, 벌려! 이 새끼야! 이 새끼! 뭘 끝장을 봐, 끝장을 보게! 이 새끼야! 잘 떴어. 얘가 콩나물 꼈잖아. 아이, 더러운 새끼. 에이, 어제
콩나물 열차 먹고 잤나? 온달아! 온달아! 어, 왜? 나 머리에 샴푸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네? 뭐? 물이 안 나와? 그래! 갑자기 물이 안 나오네? 잠깐만! 1층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아, 어떡해! 나 눈에 지금 비눗물 들어간 것 같아! 아, 쓰려! 어? 그럼 일단 수건으로 좀 닦아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해! 아, 쓰려! 어떡해!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수건 갖다 줄게! 자, 여기 수건!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안 보여. 야, 여기 이쪽 소리 나는 쪽으로 좀 와봐. 어디? 여기 어디? 아, 여기 이거? 어, 그거 여기? 아, 방금 만졌었잖아. 뭐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어? 네가 들어와서 닦아. 아, 야, 미쳤어. 내가 거기 왜 들어가? 네가 들어와서 닦아달라니까. 아, 아, 내가 왜 해? 아, 어. 으야! 어? 네가 좀 들어와서 닦아주면 안 되냐? 어? 야,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나쁜 자식! 왜 고자 같은 자식! 아파 죽겠네. 정신 차려봐, 평화. 야, 정신 차려봐. 평화, 야, 정신 차려. 평화. 기분 좋니? 아, 너 지금 내 가슴 만졌지? 어? 그것도 한 손도 아닌 두 손으로. 아니, 안, 그 만진 게 아니지. 그리고 내 입술에 키스도 했고. 아, 그건 키스가 아니라 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내 인공호흡한 거야. 내 가슴도 안 만지고 키스도 안 했다? 어. 알았어, 그럼. 아버님! 아! 미쳤어, 지금. 왜 그래? 그럼 대신 나 책임져. 이미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우리 관계를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란 말이야. 야, 우리가 무슨 휴전선 넘었냐? 그럼 수천이 입술을 탐하고 가슴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놓고 이제 와서 쌩까겠다? 알았어. 아버님! 내일 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 내일 아침에 꼭 말씀드릴게. 제대로 말씀 안 드리면 알지? 야, 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잘 자. 너 어디 있었더니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죽어. 어? 빨리. 저 아버님. 왜 그래? 저 아, 아버지 오늘 일찍 오시죠? 야, 언제 퇴근 시간 정해놓고 들어오냐? 저 아버님. 아, 아버지 아침 식사는 하셔야죠. 잠깐만, 평강이는 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반장, 저 빈자리는 뭐야? 너 칠수 자리인데요? 뭐, 결석이야? 아닌데요. 그럼, 뭐야? 칠수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요? 서영, 서영, 수업총 친지가 언젠데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 걔 변비야? 변비가 아니라 그, 걔 어제 후장이 파열돼서 조금 오래 걸리겠는데요? 후장? 항문이요. 영어로 백, 푸시, 동어. 지금 좋다고 나왔어. 너 그거 알아? 뭐라고? 진짜? 응. 지금 좋다고 어? 현장아! 너, 너 어디 아프냐? 나도 아파. 여기. 도와줘. 괜찮아. 잘 봐. 변비지? 진짜? 야,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 완전 이제. 어떤 녀석이야? 똑바로 들어. 똑바로 해. 똑바로 똑바로. 녀석들 말이야 몰고서 좀 잘 좀 봤다 싶어서 오랜만에 좀 풀어주려고 수영장에 데려왔더니 고생을 참고 장난을 치는더라. 똑바로 해. 똑바로 들어. 야, 당공주, 공주야. 저기 정말. 야, 나공주. 너 정말 죽고 싶어? 정말로 죽고 싶은 거냐고. 아니. 아, 근데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사람 열받게 해? 아무도 나랑 말도 안 하고 관심조차 없어. 공부만 잘하면 뭐해? 맨날 왕따만 당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진짜 이 밑으로 확 밀어버릴까 보다. 그래, 한편으론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너도 나빠. 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봤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이 점점 목을 조여와. 알아? 자. 엄마. 공주야. 우리가 친구가 돼줄게. 근데 병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얘들아. 이거 벌써 이거 며칠째야? 어? 평강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나?
네, 다음날 바로 연락드렸어요. 있는 동안 잘 데리고 있겠다고요. 뭘 데리고 있어? 빨리 보내야지. 건강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러게 말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게 생겼으니. 아뼈! 아, 형광이도 집 나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고 연락 마음 아파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희의 뮤직박스예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남녀간의 뜻한 사랑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재미난 에피소드 등 그래, 상관이 없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실 곳은, 그러니까 다른 반 애들하고 부모님, 또 1학년, 3학년 선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 꼭 띄우고, 핸드폰 문자하고 동영상 꼭 날려라. 알았지? 알았어. 이것들 정말 똑바로 대답 안 해? 난 못 가. 난 다시 한번 똥침 맞는 일이 있어도 제 씨발 새끼 저거 절대 온다리 자식 잘 데려올 거는 죽어도 못 봐. 저게? 그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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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현강이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난 죽어도 못 가. 야, 무슨 일인데? 빨리. 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야, 아주 특별한 사연이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종로구 계동에 사시는 여고 2년생 유혜숙 양입니다.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얼마 안 있으면 곧 죽게 될 제 가장 친한 친구 안평강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 세계 의학계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친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내 막무동을 하신 아버지와 거의 다 쓰러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 친구는 폭포처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괜찮아? 집을 나가던 날 친구가 전화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야,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줘.
이 못난 딸 이렇게 짧게 살다 죽지만 두 분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그리고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간 노처녀 우리 강다 이모도 정말 사랑했었다고. 전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러는 거야?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집을 나가버린 제 아름다운 친구. 안평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전 모릅니다. 병마에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에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 아니면 이미 죽어 차지찬 시체가 됐을지. 자신의 가족을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는 제 친구 안평강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외롭게 죽어가야 하는 이 세상이 전 너무나 싫습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내 친구 평강아, 정말 사랑한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지금 전화로 사연의 주인공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숙양.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 친구를 못 찾았나요? 찾긴 찾았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안평강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친구 야! 날 집에 있거든. 그럼 지금 상태는 괜찮나요? 상태 매우 위독합니다. 예, 전혀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예, 그게 사실은 완치될 수 있는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아니, 어떤 문제가? 저는 평강이 친구 장유선인데요, 평강이는 온다리와 4월 23일 전에 같이 잠자리를 하고 1년 안에 애를 낳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온다리 나쁜 자식이 평강이 입술에 뽀뽀도 해놓고 가슴도 양손으로 막 떡 주무르듯 신나게 막 주물러놓고, 아, 이제 와서 섹스하는 말을 괜찮아요? 저 아버님, 저 내일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 뭐? 그래, 그가 정말 잘 생각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랬지? 언제요?
야, 겁나게 좋다. 야물대, 내가 가져오란 거. 저 스위치 만들면 돼. 그래. 제가 날아뜨렸다 왠가 제가 날아뜨렸다 빨리 좀 들어와. 아, 알았어, 잘게요. 아씨, 분명 이거 뭐 했는데? 에이, 내가 뻐꾸기 날려야지. 야, 그 딸기 수요. 뻐꾸기 날리면 진짜 평강이 나오냐? 야, 이거 일단. 야, 이거 그냥. 졸려. 그래, 야. 자. 돌려. 야, 지수야. 뻐꾸기지 마. 신발로만 나는 소리 안 나. 돌려. 씨발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때려. 잡아야지. 자, 저쪽 다 지수야. 꼭 이렇게 해야 돼. 다 저 따라 그래. 뭐지야? 아직 안 올라갔어. 야, 보인다 보여. 내 사랑 병강아. 빠꾸, 빠꾸.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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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뻐꾸기 해야 니가? 아, 저 피해? 토마토 야, 이게 괜히 과일 빠구니인 줄 알아? 돌려. 야, 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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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행폭탄 친구들은 나를 불러 마치 사랑하니까 뻐꾸 좋아하네. 뻐꾸기 야, 너 진짜 다 먹어라. 뭐 먹고 싶어? 이거 또 먹어. 뻐꾸 뻐꾸라. 계속 빠꾸 해보지. 빠꾸 이거 더 먹어라. 다 먹어라.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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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는 나의 자리야. Blacklist 내 오른쪽 다 덤벼. Blacklist 내 왼쪽 다 덤벼. Blacklist 내 앞뒤 다 덤벼. 딘다성 쌤성이다. Blacklist 내 오른쪽 다 덤벼. Blacklist 내 왼쪽 다 덤벼. Blacklist 들어와. 아직 안 잤어? 알면서 왜 물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별. 별? 무슨 별? 평강아, 너 정말 내일 집에 가니? 저 하늘을 봐. 하늘? 하늘은 왜? 정말 아름답지. 뭐가? 눈으론 볼 수 없지만 전자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장미성은 남녀의 사랑처럼 영원히 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꽃. 아, 그렇구나. 네가 진실한 사랑을 찾으면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언젠가 네 눈앞에 나타날 거야. 평강아, 우린 지금 너무 어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운명이라면 다음에. 사랑의 다음이란 없어. 지금이 아니면 그때도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이 더 중요해. 그래, 하지만 평강아, 뭐해? 문 잠가.
지금을 위해. 풍경아, 왜 이래? 왜? 나도 살고 싶어 그런다. 왜? 어?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지? 풍경아, 잠깐만.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아, 할 말 있어. 말? 말 좋아하시네. 어? 너 키스도 해놓고 내 가슴도 만지고 그것도 한 손도 아닌 두 손으로 만져놓고. 야, 그건 너가 알잖아. 너 지금까지 쌩까먹고 네 말을 난 당신. 네 누나가 저 안에 장미소를 따줄게. 가만 안 있어? 야, 야, 병아, 야, 잘못했어. 야, 병아, 안 돼. 아, 네? 야, 병아, 이러지 마. 야, 말로 하자. 야, 안 돼.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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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넌 고자야. 야, 내가 왜 고자야? 고성님 거시기. 뭐? 근데 평강공주는 온다리를 찾아간 첫날 밤 했을까? 아니면 얼굴 좀 익히는 했을까? 미쳐. 어쨌든 1년은 더 살았다. 고마워 온다라. 야, 난 소년의 부담이에요. 아니, 그럼 하지 마. 아니, 그렇다니까.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선배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을 아시냐고요? 전 사랑을 위해서 날렸습니다. 뭐? 뭘 날려? 아, 진짜. 뭐 아직도 우리 동네에 이런 놈들이 있네. 참나. 먹고.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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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아유, 이놈들 이놈들 또 왔네. 또 왔어. 어? 저 장래 희망이 영원한 해병입니다. 아빠 형이. 아니, 사람을 위해서나 아무나가 하는 게 재밌니까 사람을. 조용해라. 야, 범창한다. 빠꾸 빠꾸. 아이고, 뇌종양이래요. 아유, 무슨 소리야. 유방암이래. 어린 것이 뭐 차다 그렇게 유방암에다 걸렸대. 유방암은? 아니, 내 딸이 저 그 학교에 다니는데 뇌종양이래요. 악성 뇌종양. 근데 뭐야. 여기 웬 여학생이 죽었다면서요. 관세일합니다. 신정기학기념 50% DC, 1년간 무상 애프터 서비스, 3년 안에 이자 가실 경우 또 추가로 50% DC 해드릴게요. 눈밑이 까만 게 하나 예약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였는데 이제 오냐 이제 와. 어, 그냥 가라 그냥 가. 어, 아니, 소광수님께서 아침부터 무슨 일로?
나무 관세음보사. 이 집에 길론과 애군이 함께 있어 이 소승의 마음을 심히 어지럽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니, 솔광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야 꽃이 나비를 만나고 워낙이 제짝을 찾으니 기론이요. 예? 이 만남을 억지로 막으려 하니 애군이라. 시주님, 이 둘의 결혼을 허락하시지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원앙이 제짝을 찾았다 해도 쟤들은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어린 학생들입니다. 허허, 그러다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주님, 허락하시지요. 그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눈에 흘리기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됩니다, 솔광스님. 어허, 흙이라도 퍼올걸. 아, 죄송합니다. 예, 접니다. 예? 아이고, 이게 속적 큰스님, 이른 아침부터 웬일로. 예? 아, 제 배소리 따오니요? 예, 먼저 뚜껑을 여시고요. 그 아버님, 하락해 주시지요. 700 누르시고, 예, 아시는 분이 그거 누르시고 그냥 접속하시면 돼요. 절대로 못해! 아버지! 못해! 그래도 못해! 아버님! 못해! 절대로 못해! 아버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내 알아보니 고구려 고등학교에 평강이란 아이가 있다더라. 마침 걔도 널 찾고 있는 눈치야. 어,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평강이란 아이야. 이 엄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만 18세가 되기 전에 절대 죽일 수 없다. 걘 생일이 4월 24일이래. 넌 그래도 4월 30일이니까 일단은 네가 더 유리해. 무조건 만나면 튕겨.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알았지? 꼭 그래야 돼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우, 저기 죄송하지만 저 한 번만 다시 찍어주시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자, 김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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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가족들 한 장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차.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아유, 따님이 아주 예쁘게 생겼네. 나중에 우리 며느리 사하면 딱이네요, 그냥. 아유, 아드님이야말로 정말 똑똑하게 생겼는데요, 뭘. 저야말로 살성 모습은 딱 좋겠는데요. 아,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합법적인 거죠. 근데 누구세요? 저 녀석들 담임입니다. 그러시는 분은? 아, 전 평강이 이모예요. 아, 그 30 넘게 시집 못 간.
급의 상호 서선 부하. 신랑 신부는 한몸인 수지박 술잔을 서로 바꾸겠습니다. 박허우. 신랑 신부는 각기 합혼수를 마시겠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이겨서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이다! 진짜 이 자식!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뭐야, 너! 어? 뭐야! 저런 시방패! 예! 도사님, 얘가 북만 보면 그렇게 찢습니다. 벌써 쫓겨난 유치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신과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낭낭이요. 그랬구만. 낭낭공주 귀신이 붙은 거야. 예? 낭낭공주 귀신이요? 낭낭공주 몰라? 호동왕자 때문에 자병고란 북을 찢어서 아버지한테 칼에 맞아 죽은 낭낭공주. 저승에서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이승에서 호동왕자를 찾아 빨리 결혼하지 못하면 쟨 죽어. 영어로 다이, 중국말로 쩡, 일본말로 시마이, 불어로. 야! 이게 씨. 오, 오. We're here. Turn the music up. Listen up, baby. Uh-huh. You're my destiny for sure. Cheer, yes, this means you. Come on.
시작했어 You are my lady 내 떨리는 두 눈을 네가 알아챘으니 Yeah that's it 널 향한 내 사랑의 속도에는 벌써 마비가 돼버려 이성을 잃었어 No matter what I do 내가 뭘 하든 후회 안 할래 너에게 많은 너를 찾아